급하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제가 굉장히 사실 좀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잠깐 여기 애국 기도회에 모았습니다. 사실 이 박영우 목사님의 대사는 제가 2013년도 부산 벡스코에서 WCC 반대 집회할 때 그때 아이들하고 또 같이 갔었기 때문에 성함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무슨 연고를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던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박영문 그 장로님의 지옥 천국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 그분의 형님 되시고 여기 광주 안디옥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라는 걸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면서 2019년 제가 사실은 광화문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라가 바로 서는 것에 급선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대구에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일곱 여덟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그 기조로 주최하시는 그 목사님의 구원론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쭉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제가 심취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론에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걸어가기는 하지만 그 구원, 내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발길을 좀 끊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영 목사님께서 올리신 유튜브 동영상 속에서 이제 황교안 씨와 그리고 또 그쪽 관계분들과의 어떤 트러블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애국 기도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왜 한번 회개를 외치지 않는가라는 것에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았었어요. 많이 모였으니 기회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도도 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같이 한번 회개합시다고 했다면, 정말로 그때 그말 듣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도 앉아서 회개하면서 터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정말 제가 대구에 삶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뻤고, 한 번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어제 기회를 겨우 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했고, 저도 여기까지 온 것이 참 주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간증하러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제가 어떻게 신앙에 그걸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뭐 스카이라고 할 만한 그세 대학 중에 하나를 졸업하고, 그 전공은 사실 다른 걸 하면서 교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내려놓고 조금 헤맸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어에 거의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스페인어 공부하고,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가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아이를 낳 결혼하고 낳게 됐는데, 장애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믿지 않은 그 생각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그러다 제 발로 그냥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아, 내 혼자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누가 옆에서, 사실은 옛날에 그 동생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한테 전도를 하는 생각도 엄두로 못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한테 말했다가 뭐 좋은 소리 절대로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년을 그 대형교회, 우리나라의 다섯 정말 큰 대형교회 중에 하나를 다니면서 10년을 꼬박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게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그 사모님을 우연히 기도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진짜 제가 이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있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처럼 10년을 살았구나. 그때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가면은 집사래요. 나는 집사가 그냥 결혼한 여자들이 가면 집사라고 부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들면 권사라고 하나 보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사라고 하고 서로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창피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10년을 거기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그 사모님 알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느 하루에 그 교회에 25주년인가 아마 그 창립 기념회를, 기념 모임을 그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저 예정처럼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 잠깐 앉아있다가 잠깐 제가 집에서 기도를 잠깐 하고 이제 가려고 일어서는데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오는데 딸아이가 그때 어렸는데 지금 저기 있지만 엄마 너무 무서운 꿈 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같이 가서 이제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분 같은 분이 서가지고 아이들을 줄줄이 세우고 조그만 무슨 그 하얀 무슨 떡조각 비슷한 걸 입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아이들이 팍팍 다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제가 방금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아, 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발을 끊고 그 전에 이제 알게 됐던 그 사모님 그 교회에 이제 적을 두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었고 나는 날라리 신자였고 교회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동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바로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저에게 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 인생 일대에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이건 누구한테 제가 말도 할 수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기기묘묘한 문제를 딱 일으켜서 저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막 그런 서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2008년도부터는 스페인, 저 콜롬비아 가서 사업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가기는 정말 새해를 맞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이거 문제를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가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제가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 맨 앞자리로 보내더니 늦게 간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저를 앞에 앉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앉았는데 앉은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과 그때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냥 저를 위한 기도 같고 그 말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를 버리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너를 회복하고 너를 귀한 딸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들어도 뭐 창피한 줄 모르고 그냥 엉엉 터져서 우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2007년 12월 31일 날 제가 메일을 열었는데 그 메일에 스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지우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딱 그 메일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메일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간구하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이 되는 걸 보는 순간 그냥 덜덜덜 떨려가지고 바로 책상 밑에 꿇어앉고 하나님 진짜 계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끌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예수전도나들이라는 거기 국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또 조금 훈련도 1년 동안 시키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하다 보니 콜롬비아 가서 한 2년 반 정도 살면서 나름대로 자베리앙으로 가서 조금 이렇게 전도지도 뿌리고 이러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제일 후진 저기 시골로 보내십니다. 저는 사실 제 그 와중에 이혼도 했어요. 이혼도 하고 아이가 이제 장애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이고 딸 하나 있지만은 제가 그냥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데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러니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여 년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뭐 솔직히 뭐 대학도 괜찮고 또 뭐 그 강의하면서 또 잘 나가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손보지 않으셨으면 저는 세상에 나가지고 아주 못된 짓 하고 별의별 코는 이딴 만큼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세상에 아마 죄는 있는 대로 다 지고 다니지도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렇게 얼마나 힘들게 사나 뭐 이렇게 하지만 알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면 잘 그렇게 안 느껴지나 봐요. 다 그냥 잘 그냥 별일 없이 예,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봐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겠다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벌써 뭐 20살이 넘어간 장애아를 데리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아기처럼 맨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니 제가 더블 인생 산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배로 해야 될 걸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또 한 사람 역을 한 사람 몫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만약에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하나님도 몰랐을 뿐더러 훨씬 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구원도 모르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가장 복음의 진리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저를 세워주셔서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게 뭔지 여전히 저는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순간순간도 또 제 본성상 인간이 죄가 많다는 것을 제 스스로 보고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